자, 우리 그 지금 수능특강 3번에 해당되는 문제죠, 이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주어와 동사 수의일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주어 먼저 확인할까요? One way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가 대절이 나왔습니다. That a writer can create 뭐 engaging 뭐뭐 article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one way가 주어. is가 동사인 문장 형태가 되는 복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is가 들어간 게 맞겠고. 두 번째는 written이란 단어인데, written은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분사죠? 뒤에 있는 이 story라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죠? 그죠? 3번. 자, 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항상 이렇게 they 둔데 그들이 하다? 이게 무슨 문장이야? 원래 우리가 진짜 하다라는 이 두가 하다라는 동사라면 뭘 하는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이 목적어 없는데 이건 뭐야? 이때 쓰이는 두는 우리가 대동사라고 씁니다. 대동사. 동사를 대신에 쓰는 경우입니다. 대동사를 쓰는 경우는 반드시 이 동사가 일반 동사를 대신에 받을 때 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를 구분하려면 바로 그 앞에 문장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죠. They are as much at home in speeches, sermons, comedy, monologues, and books. 뭐뭐만큼이라는 as가 나왔죠. 그러면 이 뒤에 그들이 feature story에서 인 것처럼이란 말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은 they are 자, 뭐, much at home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동사 쓸 때는 동사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 다 생략하니까 여기에 이 are가 아니고 일반 동사였으면 두가 맞는데 비동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됩니까? are가 돼야겠죠. 과거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요런 분야에서의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feature story에서 하는 거랑 뭐 같다란 말로 써야 되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두가 아니고 are로 바뀌어야 됩니다. 맞았나요? 오케이. 이건 뭐 쉽게 할수 있죠,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나처럼 창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34, 아, 64번 또 하나 해봅시다. 시간을 드릴게요. 자, 64번도 우리 맞아 갑시다. 자, 첫 번째 이 how가 맞는지 틀리는지인데, 우리가 how라는 건, 우리가 일단 그 의문사 how도 있을 거고, 관계 부사 how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어떻게라는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how가 의문사로 쓰였든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the way how와 같은 형태로 쓰였든 문장의 뒤에 부분은 완전한 형태를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how가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빠진 부분은 뒤에서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 부사 부분들 이런 것들 또는 형용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장에 꼭 필요한 내용 주어 동사, 목적어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how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뒤에 문제 완전하니까 틀린 걸로 보지 않아요. 내용 파악이 아니고 구조상으로는. 자, 2번은요. 여기도 뭐 지금 딱히 없죠. 왜냐면 이거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given the maturity of children, 아이들이 주어졌을 때라는 문장 형태이기 때문에 3번, what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what은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지가 빠져있죠. verbal이란 말은 말로서라는 부사고,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되니썼는데 여기 지금 앞에가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what을 쓸수 있는 부분이 돼요. 자, 내가 답은 아까 처음에 지금 두 부분은 내가 아까 지난번에 확인했었거든요. 답은 4번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자, 맨 처음에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봤는데, 아, 앞이 안 보인다. 예습되죠? 자, 재밌는 게 여기에 후가 있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안 갔으면 이거 못 맞출 수 있어요. 후, 자, 이렇게 돼 있고 관계되면서 선행사자 문장의 주어인 parents가 맨 앞에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and가 나오고 또한번 후가 또 나옵니다. 아하,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병렬일, 병렬 2에 해당 병렬이죠. 병렬이 아니고 갑자기 병렬 2에 해당되는 관계사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바로 여기까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parent라는 선행사의 문장에 주어가 나온 상태인데 동사가 뒤에 부분까지 있지 않아요. 그게 동사가 되는 부분이니까 expose라는 형태. 자, 이때 expose는 참고로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만약에 이 A가 앞으로 가게 되면 A는 be exposed, 노출되어지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전치사 to 다음에 B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건 좀만 익숙하게 연습하면 금방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to가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인 여기가 지금 이 A에 해당되는 거. A로 하여금 B에 노출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동사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뭐 나중에 하는 거 합시다. 65번, 다시 말해서 우리가 4번 문제에 해당됩니다. XI 11강에. 자, 하나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지옥으로 가봅시다. 지옥으로.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paradoxical 이라는 게 형용사야. 여기는 우리가 문장에서 어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기 때문에, 구조를 보기 때문에, 어법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 어떻게 if 뒤에 주어 동사도 없이 막 나와요? 없죠. 왜? 생략되어 있으니까. 여기 앞에 문장의 주어가 it is가 되겠네요. 왜?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럼 그거 없 고, 나머지 것만 사용이 된다는데, paradoxical이라는 것은 형용사죠. 역설적인이라는. 그러면, 얘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 if 뒤에 성립이 되죠. 자, 일단 답은 2번이에요. 일단 이건 놔두고, 나머지 것들 중에 우리가 좀 볼까? 나는 이 3번 같은 경우는 is인데, 주어가 뭡니까? 엄밀히 따지면 was이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was은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하죠. 이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다 주어인데, 근데 문장이, 보다시피 여기 has occurred라고 하는 단어, occurred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사입니다. 발생하다.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그럼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was예요. 어쨌든 우리가 관계대명사 중에 was라는 게 문장의 주어로 사용돼 무조건 단수 취급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고. 이건 allow라는 동사,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 뒤에 to 부정 쓰는 거. 문제가 없죠. 다음 거는요, the amount of material이 문장의 주어겠죠. 엄밀히 따지면 the amount of material인데, 동사는요, has increased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moving은 문장에서 동사가 될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당연히 앞에 있는 material이라는 물질이라는 명사를 꾸미는데, 이 물질이요, 비행기, 아니, 플랜의 이 행성 주위를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쓴다면, 능동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답이지? Why? 자, 일단 repeated는 반복되어진이라는 왜? 뒤에 claim이라는 게 우리가 주장이라는 명사입니다. 주장. 동사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주장들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뒤에가 대시라고 하는 단어로 claim을 꾸며주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자, 뒤에 봅시다. 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information society까지가 주어. is. 이것은 the displacement in our economy of material by information. 어때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너무 길면 완전한 문장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자, 그래서 이때의 that은요, 이 claim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의 that입니다. 동격의 that. 네, 조금만 계세요. 동격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선생님이 이 depth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이 claim을 수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격이 되시라 그랬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이 문장에서 사용이 되면 while은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안타깝지만 뒤에가 대절은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repeated claims만 문장에 우리가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명사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hile이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claims라는 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취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요. 전치사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while이 붙는 반면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럼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말로 despite나 아니면 in spite of라는 이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 전치사를 앞에 위치시키면 명사를 뒤에 목적으로 받는 형태가 가능해져요.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이 문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답이 while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유를 알기 참 힘들죠. 왜? 뒤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 그다음 13까지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더한 이 문법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